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을 알려주는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이번 구해줘 AI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 엔지니어링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레브러브 신종규 대표가 바라보는 LLM 관련 동향들 중에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LLM의 연구와 시장의 진화를 2015년부터 지켜봐왔던 신 대표의 관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LLM 분야 자체가 전 굉장히 빨리 레드오션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LM이? 네.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LLM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대중화가 된다는 겁니까? 뭐가 된다는 거? 레드오션이라 된다는 일단 요 파인튜닝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 모델을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돈이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파인튜닝 하는 데는 생각보다 돈이 안 필요하고 오케이. 기술들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난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들은 다 파인튜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 기반 모델을 직접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지금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IT 회사들은 다 한 번씩 손을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되겠죠. 어떤 회사들이 거기서 그 레드오션에서 또 뭔가 또 새로운 또 블루오션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은 레드오션이 되겠지만 그 재밌는 데이터로 재밌는 사업 기회를 찾는 회사들은 아, 서비스화를 시켜 생기겠죠. 서비스화를 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그치?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레드오션이고 아. 결국엔 뭘 만들겠느냐 아.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예를 들면 1990년대 락스타처럼 만드는 보스를 만들어 본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생각에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쓸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게 여권 사진, 뭐 신분증 사진을 이 AI에 넣어가지고. 얼굴 잘 나온 사진들 만들어가지고 재발급해달라고 가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전 그런 게 왜 성립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장이 스테이블 디퓨전 때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 뽀샤시하게 만들어준 이제 AI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진 몇 장 보내면 막 엄청 네. 나랑 닮았네 하는데 남이 보기엔 나랑 안 닮은 사진들 만들어주는 그래서 기회는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저는 레드오션에 들어갈 거다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당 1모델이라는 건 한 사람당 자기 맞춤형 뭐 AI 비서가 생기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핸드폰에 하나씩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걔는 이제 인터넷 접속을 못하고 대신 내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네. 그래야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MPU 부분이 있는데 그 코어와 M에 가속하는 부분은 해마다 두 배씩 좋은 거를 꽂고 있어요. 물론 걔가 트랜스포머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 이미지 처리용인데 대충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자체에 필요한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은 사실은 아직은 아닌데요. 네.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이 작은 모델을 안에다가 넣고 많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물어보는 그 질문 답변들의 데이터를 보면 90% 정도는 LLM이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죠. 날씨, 그렇죠, 그렇죠. 다음 일정 뭐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로컬에서 다 처리를 하고, 막, 예를 들면, 내가 뭐, 지금 똥을 싸러 가야 하는데, 여기서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는 클라우드로 오프로딩 하는 쪽에 접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는 데이터들이고, 복잡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오프로딩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네. 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로컬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되되, 하나의 브랜드에 묶여서 사람들이 그걸 구분할 수 없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런 AI 세상에 네. 또 어떻게 뭐 더 기회가 더 많아질까요? 어떨까요? 저는 기회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보는 게 네. 파인튜닝만을 예를 든다고 하면 파인튜닝은 결국엔 파인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애퀴지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데이터 애퀴지션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예를 들면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뭐 내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텍스트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파인튜닝에 사용되는 텍스트가 엄청 많지가 않아요. 뭐 극단적으로는 2000 문장? 내가 원하는 타입의 2000 문장의 뭐 Q&A 세트라거나 네네. 뭐 조금 더 파인튜닝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5000 문장으로도 되고 아까 전처럼 뭐 그 알파카가 5만 문장 이렇게 있었지만 5만 개도 그렇게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문장도
쉐어 GPT랑 프로젝트 가시면은 GPT를 시켜서 그걸 만든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ChatGPT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걔네들이 약관도 바꿨어요. ChatGPT를 기반으로 다른 LLM이 훈련하는데 데이터를 생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약관이 생겼는데 생겼는데 되게 대놓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기 네. 때문에 일단 그리고 한 2년 전과 비교하면 접근하기도 되게 좋은 세상이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이해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드는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네네. 그리고 API로 간단하게 접근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ChatGPT API나 구글 바드 API 같은 거 뭐 HyperCloverX API 같은 걸 붙여서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든 다음에 그 API를 호출하는 부분만 로컬 모델로 바꾸면 이렇게 금방 또 이걸 내 플랫폼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먼 길을 가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부품을 갈아 끼우는 식으로도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쪽도 되게 좋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이 AI 엔지니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 네. 이제 AI 엔지니어링의 영역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AI 사이언스의 영역에 있다가 그렇죠. 이제는 규모의 이슈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서비스들이 AI 실제적인 서비스들을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든 원가를 깎는 게 더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원가를 깎으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도 이제 가격 경쟁력 시대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걸 엔지니어링 이슈로 보게 되잖아요. 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되게 좋았던 게 올해 2월이구나 그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같은 날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구글은 그때 바드 공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온갖 것을 다 넣겠다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로 막 박수를 치고 막 네, 팀즈를 쓰는데 네. 팀즈에서 드디어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AI도 가격 경쟁 저희 회사 가면 2018년부터 AI의 가격 경쟁 시대가 올 거라고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AI도 가격 경쟁력 시대가 왔다. 네, 드디어 왔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미묘하게 관계가 재설정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바드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아까 팜2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8월 말에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이벤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건 우리 플랫폼에서 클로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2도 쓸 수 있습니다. 라마2 파인튜닝도 해줍니다. 이거를 자기 본인들의 모델보다 더 광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거 쓰면 다 쓸 수 있다. 네네. 왜냐하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목적은 LLM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산 자원을 자기들 걸 많이 쓰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네 클라우드를.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게 큰 변화예요. 이 LLM이 어떤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면 그거를 자기들을 유지하고 그거를 해자로 삼아서 우리 거 써야지만 이걸 쓸 수 있어요 나가는 게 기업에서는 유리한 전략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반기, 특히 가을에 들어와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뭐 AW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애저 그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이런 곳들 다 우리는 모든 모델을 다 돌릴 수 있습니다. 내세우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우리께 하나라도 있어야 다른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뭐가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이 독점적 기반 모델 사업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바뀐 거죠. 네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CS,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을 기업 사용자들을 네. 많이 이걸로 유치하려고 하겠네. 그런 경쟁이 엄청나게 그쵸. 이제 벌어지겠네. 그리고 원래는 자기들 것만 서비스를 하려는 게 아마 올해 초의 생각이었겠지만 오케이. 지금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낸 게 저 기반 언어 모델이 다 공개가 돼버렸기도 해. 그런 이제 CSP들, 뭐 네. GCP건, 뭐 Azure건, 뭐 AWS건 이런 CSP하고 이런 OpenAI 같이 뭔가 네. 이걸 또 만든대 하고 네. 뭔가 경쟁과 협력이 같이 뭐 어우러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그래서 지금 네.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 최근 ChatGPT 이외에 주목할 만한 LLM 기반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여기 레벨업 메일로 문의하시거나 우측 상단의 레벨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톡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톡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